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밖에 부모님이 계시는 관계로 이렇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하나 만들려고 해요.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던 아티스트가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것 같아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R&B 소울 싱어예요. 아이라고. 사실 저는 이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되게 유명하신 가수잖아요. 이분이 이제 오랜만에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핫한 래퍼인 옐로벅스가 피처링을 한 음악이 나왔습니다. The Moment라고. 오늘 이 비디오를 볼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이브가 좋고 긍정적이고 되게 좀 희망을 갖게 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요즘 다시 뭐 한국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거의 뭐 락다운 직전까지 왔거든요.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되게 절망에 빠지고 희망도 없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좀 기운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 예,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허슬 해야 되고 예, 성공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 지금 조회수 올라가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이 있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옐로벅스가 함께한 The Moment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o, okay, let's get into it. 옙,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ojum 같은 시대에 이런 멜로디가 필요하죠? Oh. 되게 랩하는 스타일도 멋있고 요즘 일본 영 래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들이 있거든요. 그걸 많이 갖고 있는 래퍼인 것 같아. 목소리 진짜 도파잖아요. 옛날에 뮤직비디오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장면들을 이렇게 분할해서 보여주는 거 많이 했었는데 일본 뮤직비디오에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맞아, 이 래퍼 팀버랜드 부츠 신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오! 사실 이분 목소리는 제가 알고 있는 뭐 일본의 여타 R&B 싱어들과는 조금 바이브가 달라요. 확실히 또 외국에서 살다 오신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지 뭔가 소울에 가까운 그런 바이브야. 되게 두 분 사람이 주고받는 컨비네이션이 되게 돋보여. 약간 메리 제이 블라이즈 바이브도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힙합 소울 이런 거? 아 진짜 목소리 너무 좋다. 오랜만에 이런 소울풀한 목소리를 가진 싱어의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에이 에이 옐로벅스 허슬링 더 모멘트 하고 딱 들어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좀 짜릿하고 좋아. 되게 비디오에서 좀 굿 바이브가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확실히 이 곡은 약간 좀 대놓고 굿 바이브스 언니를 외치는 그런 비디오예요.
확실히 옐로우박스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여기저기 많이 작업물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아마 가장 핫한 래퍼인 것 같아, 일본에서. 약간 목소리가 타이가의 도파한 그런 바이브와 약간 빅션의 약간 좀 소프트한 그런 바이브가 약간 섞인 그런 목소리 같아, 옐로우박스는. 와, 이거 되게 신나는 곡이다. 신나는데 긍정과 이런 희망을 느끼게 하는 그런 흥분 있잖아요. 난 그런 게 좋은 거야. 야, 이거 음악 진짜 좋네. 근자에 제가 일본 힙합 음악 들었던 것들 중에 가장 뭔가 가슴 설레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나고, 시기가 시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힘들어하는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저도 뉴스 보면 뭐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듯이, 그래서 좀 뭔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허스를 해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요즘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더라도 억지로라도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야 요즘은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곡들은 투머치하게 들어도 괜찮아. 내 자신이 내 정신세계가 건강할 수 있고 되게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I at the moment 같은 경우는 저도 들으면서도 되게 너무 신이 났어요. 아, 뭔가 잘 될 것 같아, 내 앞날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